안녕하세요. 수의사 루루언니입니다. 제가 이전에 수의사는 동물병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라는 주제로 수의사가 갈수 있는 직업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이게 알고 보면 제 경험 기반인데 제가 사실 라는 사료를 런칭했거든요. 좀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알려드릴게요. 채널 고정!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가자면 수의사는 아픈 동물을 진료하고 치료하는 임상수의사와 치료행위를 하지 않는 비임상수의사로 나뉘고 비임상수의사도 공무원, 제약회사, 사료회사, 수의사 등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6년 동안 힘들게 공부해서 면허를 딴 수의사가 대체 사료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냐고 의아해할 수도 있지만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역할을 동물병원에 계신 수의사분들이 담당을 한다면 조금은 간접적이지만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소스들을 생산해내는 것을 회사에서 한답니다. 사료회사에서 수의사는 대부분 학술 영업과 학술 마케팅 쪽을 담당하고는 하는데 회사 제품 홍보, 뭐 수의 컨퍼런스나 K-페페어 같은 전시회 참가 등 일반 직원과 같은 일도 하면서 추가적으로 역량학에 대해 공부한 것을 일반 소비자와 수의사들, 그리고 내부 직원에게 교육하는 역할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올바른 사료 급여 방법이나 어떤 영양 성분들이 필요한지에 대해 강의를 하고, 수의사들에게는 특정 영양소 흡수 메커니즘이나 아니면 뭐 질병에 맞는 사료 비교, 아니면 또왜 이런 영양 구성의 사료가 이 질환에 효과적인지 등등 다양한 주제로 세미나를 합니다. 폐 영양학에 대한 최신 동향도 업데이트해서 자료 발송도 하고, 국내외 유명 수의사들과 협력하여 세미나도 개최하고는 하죠. 이런 관점에서 볼때큰 연구센터를 가진 사료회사들이 자체 사료에 대해 연구한 결과값들을 가지고 있어서 보다 과학적으로 사료의 효과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습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내부, 외부 강의도 하지만 컴플레인 담당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아이가 이 사료로 바꾸고 토를 했어요. 이번 사료 알갱이에는 왜 점이 찍혀 있죠? 까지 질문과 불만 토로의 그 미묘한 경계에서 오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도 해줘야 되는데요. 우리 모두 상담 직원에게는 친절히 아시죠? 또 사료회사에서 수의사를 필요로 하는 부서가 있는데요. 수입하는 사료나 원료가 있으면 통관이나 사료 등록을 담당하는 인허가 부서가 있습니다. 간혹 이 부서에서 사료가 일정한 퀄리티로 잘 만들어지게끔 하는 품질 관리까지 맡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잘 분업화가 되어 있는 회사에서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일들 각각 담당하는 수의사가 있지만, 이런 부분이 잘 구분되어 있지 않은 회사에서는 모든 걸다 맡게 될 수도 있어요. 알잖아요, 회사원.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아냐고요? 사실 저는 사료회사 근무 경험이 있거든요. 심부전이나 당뇨 같이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질병이 있는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영양학 공부에 대한 갈증이 엄청났고, 그때 마침 헤드헌터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때 혹했던 게그 회사가 120년 이상 된 글로벌 사료회사였거든요. 거기서 연구 데이터 보면서 공부도 하고 돈도 벌수 있고 좋잖아요? 그래서 가게 되었고, 영양학에 대해 공부도 하며 다양한 업무들을 경험해 볼수 있어서 좋았어요. 저는 아픈 아이들이 먹는 수의사 처방식 브랜드를 관리했고, 국내에는 없는 사료들 중에 아이들에게 필요할 만한 사료들을 찾아보고 런칭을 하였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발작을 하는 환자들에게 발작 관리해주는 약물 외에는 줄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 특발성 발작 관리에 도움을 주는 사료가 런칭이 되자마자 빠르게 준비해서 런칭을 했고, 그게 바로 프로플랜 유로케어랍니다. 제가 런칭했어요. 이때 진짜 힘들었어요. 아니, 사료 하나 들여오는데 내외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정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때 비슷한 메커니즘인 노령견들에게 필요한 인지기능 장애 증후군 관리 사료도 같이 들여와 런칭 준비를 했답니다. 이처럼 수의사가 사료회사에 있을 때 동물들에게 이점을 줄수 있는 건 어떤 사료가 필요한지를 숫자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수요를 알려줄 수도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오늘은 수의사가 갈수 있는 진로 중에 사료회사 수의사에 대해 조금은 제 개인적인 이야기와 함께 알려드렸는데요. 이렇게 동물병원 수의사 외의 수의사들도 동물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줄수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Taste